가나다라 마바사 카차카차파 헤헤 오빠, 나랑 오늘 신촌 가자. 신촌? 아이, 갑자기 신촌은 왜? 오늘이 짱구 팝업 스토어 마지막 날이야. 뭐? 짱구가 그 파업을 했어? 아니, 도대체 왜? 아, 세상 진짜 무섭네. 어떻게 사장이 뭐 도망갔대? 아니, 뭐 월급을 못 받았대? 아니, 팝업 스토어 가서 초코비도 사야 한다고. 초코맛비? 아이, 그것도 뭐야. 비하면은, 아, 이 노래가 최고지.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하! 새벽비가 주룩주룩 내매밀지 역시네. 비 아, 왜? 진짜 속 터져.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청취자들을 기분 좋게 달달하게 만드는 윤태매직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네네네. 혹시 저 새벽비 아세요? 오, 아니 근데 네네. 그 제가 좀 네. 역지사지의 심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어, 왜요? 보통 저에게 노래를 시키시는 분들이 그 노래 뭔 노래야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띠용이 부르는 노래가 야.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다음 주 저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 새벽비를 예, 좀 이렇게 예. 주룩주룩 내 맘을 적시네. 오오, 야 이게 맞나요? 어, 리슨이 좋네. 아, 맞아요, 이 노래 맞아요. 어,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노래들은 저 아이돌이 이렇게 리메이크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야, 김정진님이 예 문자 보내주셨는데 일하느라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너튜브 들어가서 쓱 보니까 윤태님 이 몸 동작이 아 꽤 많던데 이제 그 다시 보기로 보렵니다. 이렇게. 아. 문자를 보냈어요. 아 제가 막 이렇게 약간 리액션으로 하는 몸 동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되게 그 좋은 게 뭐냐면 그 반응이 되게 좋아요. 네네, 되게 맞아요. 좋은 거예요. 약간 타격감 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타격감이요? 네, 타격감 네. 좋다고. 그러니까 탁 쳤을 때 뭔가 네, 이게 쓱 스며든다. 확 나오니까. 아하. 네. 어허. 다시 보기도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아 그리고 그 오 감독이 제가 그 지난번에 뜨문뜨문 보다가 확실히 서로 기운 받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오 감독이 얼굴이 되게 그 예전에 기름기가 없었거든요. 거의 뭐 피부톤이 낙타였는데. 아 낙타였어요. 예, 예. 네. 어, 지금 뭐 야 아랍 왕자네 기름 막 흐르네. 아랍 왕자. 네네. 야 기름종이로 좀 닦아 닦아드려야 되나. 그래도 오늘 그 네. 영상 감독 때문에 예 우리가 저 반응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 감독님께서 고화질로 찍어서 어, 평소처럼 내일 또 화요일 오후에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 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그나저나 우리 이제 그 직장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코너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앞서서 그 얘기했던 그 짱구 팝업 스토어요? 네. 그리고 그 초코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혹시 짱구 모르세요? 짱구는 알죠. 짱구는 뭔 말이야 아시죠? 예. 예. 네, 거기에 짱구가 좋아하는 과자가 초코비잖아요. 맨날 초코비 사달라고 엄마한테 쪼르잖아요. 미선 네, 근데, 씨한테. 예. 네, 근데요? 그 아, 근데요. 근데요. 그게 만화에서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 그 스토어 가게에서 실제로 초코비도 만나볼 수 있고 뭐 짱구는 당연하게 있고 뭐 그릇, 수저, 피규어, 키링, 방석 엄청나게 많은 굿즈들이 있다고 합니다. 야, 걔네가 쓰는 것들. 그쵸, 네. 와. 막 잠옷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야.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신촌과 대구에서 이 짱구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데요. 짱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뭐 너무너무 좋아할 정도로 진짜 귀엽다고 합니다. 9개의 컨셉 포토존이 있다고 하고요. 야, 좋네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10시 30분 오픈인데 9시도 네. 되기 전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미 100여 명이 넘을
기다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야, 맛집이네. 거의 진짜 맛집 줄 서듯이 예, 예.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윤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그 짱구처럼 이런 거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저요? 예, 굿즈요? 예. 아,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래도 예. 아, 이게 굿즈가 어쨌든 소비가 네네. 좀 돼야 네네. 되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그 윤태가 만들고 싶은 이 굿즈는 뭐가 있어요? 나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도 저의 팬분들이 조금 좋아하실 만한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실용성 있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이제 가을 겨울이 오니까 네네. 텀블러 같은 거. 아 괜찮네. 그런 거. 마시면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가 봤을 땐 다음 설날에 한복 굿즈. 한복. 예. 윤태가 입은 이 인형 있잖아요. 아. 오.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왜? 아니 산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금통 이런 거 만들어요. 사주실 거예요? 예? 저는 사죠. 윤태가 그네 타고 있는 거 춘향이니까 뭐 이런 것들. 예. 내가 구체화는 못 시켜도 그런 덩어리는 만들 줄 알아요. 한 다섯 개 팔 것 같은 느낌. 오 감독은 제가 만피스 삽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다섯 개 만들어서 다섯 개 팔려서 매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괜찮죠. 일단 해보고 일단 네. 해보고 예. 매진 그냥.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예. 네.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봐야 되는데 코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그래요.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 주세요. 한글 쉬워? 저 잘하죠? 할머니는 나보다 잘해? 한글이잖아. 나도 한글은 혼자서 깨우쳤어. 근데 영어는 어렵더라. 가장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것. 기역부터 히읗까지, 아부터 이까지. 아! 네, 윤여정 배우님이 등장하는 한글날 캠페인 영상이었습니다. 자, 슬쩍 이제 감지했는데요. 윤태, 그럼 오늘 뜨거운 단어는요?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 한글입니다. 어제가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뜨거운 단어를 한글로 정했는데요. 뜨거운 한글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세종대왕님이요. 그렇죠. 창제를 하셨으니까 네네네네. 세종대왕님이. 어허. 진짜 저는 아까 그 캠페인에서 이 글귀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가장 사용하기 쉽다는 게 가장 만들기 어렵다. 네네. 네, 이거 영화로도 네. 막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보고 하면은 세종대왕 분께서 그 집현전 학자들 네네. 아, 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되게 좋았었던 거죠. 참모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혼자 다 할 수는 없죠. 그럼요. 예, 근데 항상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돼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네. 근데 저희도 그 다 공감하는 거지만 야 그거 되게 쉽더라. 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윤태도 언급을 했지만 그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그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과학적인 문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야, 나 쉬운 사람 아니야. 한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 한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외국 나가서 아, ABC한테 그렇죠. 야, 나 쉬운 한글 아니야. 영어야. 네. 예, 충분하죠. 자격이 있죠. 그럼요. 네. 네. 예, 윤태. 네. 자. 자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아주 어린 시절이겠지만 혹시 한글을 배웠을 때가 생각나면 그런 사연을 보내줘 좋고요. 우리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에피소드나 한글과 관련된 사건,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보내주세요. 한글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다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세종대왕님이 계셔서 또 상렬이가 안습이라는 이 단어를 또 맹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한글의 습기차다. 아니 근데 진짜 한글은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것들을 포리너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게 단어가.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의 단어가 말이죠.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태가 준비한 게 있죠. 네. 한글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한글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한글은 처음부터 한글이라고 불린 게 아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을 당시에는 배우고 익히기 어려운 한자와 구별하여 주로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글이라는 뜻의 언문이라고도 불렸다. 언문에 대해 한글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언문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은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오해라고 밝혀졌다. 그리고 구한말에는 나라의 글이란 뜻으로 국문이라고 불렸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후에 한글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이것이 오늘날 한글을 가리키는 표준 명칭이 되었다. 현재 쓰이는 한글이라는 이름은 창시자가 불분명하지만 주시경이 1912년경 저술한 소리갈이란 책에서 처음 썼다고 알려졌다. 아, 저는 그 어려서 국문까진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상렬이는 저 국문 띄었니? 우와 진짜요? 네, 그 얘기 들어봤어요. 우와. 야 어렴풋이 생각나네. 저는 너무 아, 진짜로 신기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쭉 모이셨는데 집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인사가 없고 무조건 절을 올려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누가 어른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얘는 한글 띄었니 아니고 국문 띄었니 이러셨어요. 그러네요. 네네. 구한 말에 이제 시대를 보내셨. 왜냐면 그때 어르신들이 지금 살아 계시면 백 네. 30, 40 으아. 이 정도 되셨으니까 오. 제가 베이비 때니까 와, 너무 신기해요 지금 국문이라는 단어 야 그게 맞네 언문에서 국문 국문에서 예, 한글이 예.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한글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한글은 한국어를 쓰지 않는 곳에서도 쓰인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초등학교 한 곳에서 시범적으로 한글로 적힌 찌아찌아어 교과서인 바하사 찌아찌아를 교육한 적이 있다. 한때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2020년 방송된 KBS 인간극장에는 바오바오시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소개됐다. 그 외에도 대만에서는 대만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체계인 대기깐뿐이 개발되었고 일본 쓰시마섬에서 전해지는 아비로 문자도 일본어 50음도 체계를 바탕으로 한글을 변형하여 일본어를 표기하도록 만들어졌다. 야, 저도 요거 예전에 이게 인도네시아였구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 이거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찌아찌아족 이야기는. 아니 그러니까는 읽을 순 있는 거죠. 뜻이 뭔지 모르고. 그쵸? 약간 이게 언어는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한글로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긴 줄 알아. 네. 아. 그러니까. 뜻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찌아찌아족의 언어가 표기되어 있는 걸 글을 본다면 한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만의 신호네. 신호요? 신호. 아, 언어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신호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이제 마이크인데 마이크인데 우린 엘리베이터인 거지. 아, 안 맞네요. 말했지? 에이, 모르겠다. 아이 망신이네 아주 오늘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도통 알아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모두 네.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네네. 언어가 다르지만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수 있대 그들의 뜻은 모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가 찌아찌아족이랑 언어 소통은 안 되겠지만 네, 네. 그들의 책을 본다면 읽을 수 그렇지, 있는 거죠 다 읽는 거지 네, 근데 네. 뜻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참 한글이 과학 적이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는 돌릴 줄 아는 거야. 고장 나면 못 고치는 거고. 오늘 참 아닌 것 같아요. 예, 안 맞네요. 저도 웬만하면 우기는데 예.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글날 특집이라서 예. 네. 예. 네. 자, 이쯤에서 윤태가 청취자 퀴즈 하나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현대 한글의 기본 자음은 총 몇 개일까요?가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히읗까지 세어보면 되겠죠?
야, 이게 갑자기 하면 이게 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금방 됩니다. 어허.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한글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사연들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장기하와 얼굴들 가나다.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했습니다. 7083번님, 저 윤태진 아나운서 인스타 팔로우 시작했어요. 오. 게시물 보니까 화장품, 골대녀, 뜨상, 그리고 강아지, 지금 키우는 강아지 몇 살이에요? 아, 팔로우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키우는 강아지 12살입니다. 오, 맞네. 네, 맞아요. 와, 네. 말티즈요? 네, 말티즈요. 어디에요?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네, 이어쪼. 어떻게 뭐... 어? 이어쪼가 뭐예요? 암컷 이어쪼. 나는 무지개다리 건넜다고. 아니요. 암컷 이어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것이. 아하. 네네, 암컷입니다. 네네네. 귀여워요. 이름이 뭐예요? 아나예요, 아나. 아나? 네. 아나 달라? 네, 맞아요. 오, 안아주세요, 아나. 왜냐면 퍼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요, 아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네. 네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글의 기본 자음은 총 몇 개일까요? 이게 문제였는데, 문자 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8766번님, 네. 14개. 기억부터 히읗까지 손가락 접으면서 셌어요. 이게 꼭 접게 되더라고. 그렇죠. 네. 맞아요. 신주인님, 한글의 위대함은 대단하죠. 전 안 세봐도 알아요. 14개. 아, 또 왔습니다. 네. 예. 8044님, 정답 14개. 갑자기 박재범 아이유 노래가 생각나네요. 가나 따라 마바사. 리메이크 아니에요? 이거 가나다라 마바사 카차카차파 헤헤 이거 아닌가? 아닙니다. 야, 아니 송창지경 이 노래 가지고 야 일렉트릭 뭐 테크노 만들어도 끝내주겠네. 아 근데 그 노래랑 완전 좀 다른 노래. 다르네. 야. 가나다라 마바사 이겁니다. 그래요? 네. 예, 정답은요? 정답은 14개. 커피 모바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한글이라는 단어에 얽힌 사연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2221님 한글하니까 컴퓨터 한글 자판 연습하던 게 생각나네요. 처음 회사 입사했을 때 제가 독수리 타법으로 키보드를 쳤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 컴퓨터 업무를 할 때마다 독수리 타법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퇴근하면 혼자 남아서 한글 자판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남들 치는 것만큼은 치게 됐어요. 근데 영어 자판은 독수리 타법이 훨씬 빠릅니다. 아, 독수리 타법. 저는 지금도 예 독수리 타법 쓰거든요. 이렇게 검지로 네네. 사용 하시나요? 근데 이제 눈이 또 안 배니까 그것도 오타가 나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컴퓨터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가끔가다 하는데 아. 예, 뭐 뽑아야 뭘 뽑아야 돼요. 예, 뽑아야 할 때. 예. 가끔가다 하죠. 네. 잘 쳐요 자판이요? 저는 잘 씁니다. 어허. 저는. 이렇게 외우죠? 저는 외우죠. 네, 예. 외워. 뭐 히비리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히비리디. 예. 아니에요? 히비리디. 네. 근데 혹시 이거 한글 자판 연습 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해봤거든요. 전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게임 같은 거 있어서 단어들이 비 이렇게 내리듯이 떨어지면 네네네. 그거 막 빨리 쳐본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 때는 저 주산부기 배웠거든요.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주판이라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렇구나. 왜 오늘 말을 안 섞이려고 그래요? 아니 오늘 너무 구한 말부터 약간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 동아시아 문화권이나 뭐 중국 뭐 일본 요쪽 이 그 자판 치는 거에 비해서 되게 쉽다고. 맞아요. 한글의 자음 모음이 과학적인 체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어를 혹시 키보드로 쳐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되게 어려워요. 영어로 이렇게 발음해서 쳐야 그 한자가 나오면 다시 그걸 변환해서 이렇게 딱
찾아야 하는. 아, 기억난다. 네,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자음 모음 딱 누르면 단어가 탁 완성이 되잖아요. 최고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다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한글 네. 말 다 배우느라고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네, 맞습니다. 5135번님. 네, 조카가 받아쓰기 시험을 80점 받았다고 자랑하길래 장난으로 한국 사람이 한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 받아쓰기 100점도 못 받은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카가 삼촌은 100점 받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하지 대답하고 조카가 시험 본 그대로 시험을 봤는데 50점 받았네요. 너무 어려워서 당황. 조카야 놀려서 미안하다. 넌 천재야. 예전에 그 받아쓰기 하면은 80점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고. 윤태는 그때 그 시절에 뭐 받아쓰기 시간이 있었어요? 있었죠. 초등학교 때 있었던 것 같고. 어. 이 받아쓰기가 왜 어렵냐면 예. 맞춤법, 그리고 띄어쓰기 요런 띄어쓰기, 거가. 띄어쓰기. 이런 거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지금 막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더 정확하게 쓰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메시지다, 깨똑이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윤태한테 내가 마음의 파발을 이제 던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편지에다 써야 되거든. 편지에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띄어쓰기다, 맞춤법이다 이런 게 만약에 틀리잖아요. 그거로 그냥 정 떨어진다고 이별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맞춤법 때문에. 사람 근데, 진짜 없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있어요. 맞아요. 뭔가. 혹시 맞춤법 잘 쓰시나요? 있는 것도 못하는데 뭐. 아시잖아요. 저라는 놈 몰라요? 윤태. 예? 아니 그래도 쓰. 이게 너무.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씁니까?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도 네. 다행이죠. 한글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다른 나라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네. 자, 또 네. 읽어볼까요? 네. L22님. 전 한글하니까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생각나요. 세계적으로도 화제인 드라마니까 어떻게 번역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 이름은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 부분까지는 그럭저럭 비슷하게 한글에 맞춰서 번역했는데 그 다음 대사인 역삼역 이것은 역삼 스테이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겠네. 앞뒤가 똑같은 단어는 한글이라서 가능. 전 이게 왜 뿌듯하죠? 라고 하셨어요. 앞뒤가 똑같은 건 또 이수근 거 있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아, 제가 이거를 끝나고 번호. 샤머니즘 좀 찾아가야겠네. 예, 맞죠 예, 예. 이거. 아하. 네.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많은 단어들이 참 예뻐요. 그러면 우영우 말고 뭐 거꾸로 뒤집어도 뭐 같은 거 뭐 있어요? 이효리요. 그렇네. 이효리. 야, 네. 이름도 되네. 그리고 심지어 이효리 씨가 항상 그 랩으로 먼저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럼 주사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 예. 이효리 씨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여기 예. 네. 4161번님이 네. 한글 공부가 한창인 5살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너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조카가 하는 말. 너 혼날래?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라 해서 빵 터졌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자주 듣는 네. 말을 자주 쓰게 되죠. 어렸을 때 그 자주 그 듣던 말이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윤태는? 주변 사람들한테요? 네. 예쁘다? 예쁘니. 뭔가 예쁘니. 예쁘니. 피디님 왜 저렇게 아 같은 그 예 하여튼 뭐 저는 예 흡수를 했고 눈을 이렇게 콕 찌르시는데 아 설마 했는데 예쁘니 이거 나왔고 아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는 넌 커서 못할래. 어머 예. 왜 말썽을 많이 부리셨나요? 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왜냐면 가르침이죠. 예. 강압적인 게 아니고 넌 커서 뭐 될래? 아 그냥 물어보는 거군요. 그렇죠. 넌 뭐 될래? 네네네. 이렇게.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나요? 얘기를 못했죠.
뭐가 되겠죠. 네 하고 네 네네. 넘어가셨군요. 예. 네. 1027번님. 네. 한글 이름이 유행하기 한참 전에 엄마가 제 이름을 고아라라고 짓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자 이름을 지어야 한다면서. 아 예전에 그랬지. 맞아요. 결국 엄마가 이겨서 제 이름은 고아라가 되었고요. 이제는 증손주 이름을 지을 때마다 우리 아라같이 쉬운 이름 또 없냐고 하세요. 아 저도 한글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쁜 그렇죠. 단어도 이쁘죠. 이쁘죠. 예. 왕빈나. 아. 예. 왕빈나는 한자일 수가 없는 이름이네요. 정말로. 예. 어. 그럼 윤. 아, 윤빈나도 이쁘네. 어, 그러네요. 윤소리 어때요? 어, 그 어. 소리. 어, 윤소리도 이쁘고. 어, 저 빛가람. 윤빛가람. 어 윤빛가람 아 이쁘죠. 그 축구 선수 윤빛가람 선수 예예예. 네 예. 한글 이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신혜. 그 누나는 진짜 앞서가서 윤신혜. 신혜. 오호. 윤신혜. 오 신혜 신혜물 신혜. 아 신혜. 아. 네. 오 그것도 한글 이름이. 그럼 그럼 예. 그렇군요. 네. 네네. 예쁜 단어들이 많네요. 예예. 어, 우리 그 좋은 날의 아나운서도 네, 한글 맞습니다. 이름 아닌가요? 아, 좋은 네. 날의 얘기는 왜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따 또 볼 건데. 아니, 하지 말까요가 아니고. 네. 예, 예. 아, 갑자기 생각나서. 아, 이따가도 또 불러야 되거든요. 아, 네네. 네네. 네. 제가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아, 좋은 날의 이름을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대네요. 가슴이 뛴다. K-Wheel. 왜 벌렁대? 그냥요. 어 윤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한글과 관련된 토픽 가져왔죠? 네 한글에 관한 뜨거운 토픽 시작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김해 한글박물관에서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로 쓴 최초의 노래인 용비어천가 원본을 전시 중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로 시작하는 용비어천가는 세종 25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을 시험하기 위해 한글로 쓴 최초의 책이자 세종 28년 한글 반포 이전에 지은 유일한 한글 작품입니다. 용비어천가 원본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물로 김해 한글박물관은 125장의 가사가 수록된 원본 전체를 대여해 전국 박물관 최초로 원본 전체를 공개하고 있고 전시 기간은 어제부터 11월 13일까지로 원본 전시는 19일까지 나머지 기간은 복제본인 영인본을 전시한다고 하네요. 야 여기에 지금 오호 자료가 있죠. 이게 원본인 건가요? 용비어천가에 사진이 있는데 네네. 예쁘게 한글로 그러니까 원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와 우리 예전에 뭐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 이렇게 들어보기만 했지. 근데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거랑 항상 우리가 얘기한 눈의 온도랑 보고 오는 온도랑 완전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네. 네. 이것도 그 수십 년, 수백 년 전, 수백 년 전인가요? 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또 한글을 네네. 그게 또 지금까지 잘 보존이 돼서 지금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그 항상 머릿속에 되는 게 진짜 예전 진짜 조상님들이 대단하죠. 정말 월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리고 네. 좀 생각을 해보자면 상상, 이건 제 상상인데 네네.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로 쓴 최초의 노래 용비어천가를 딱 만들었을 때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늘 그냥 노래로만 흥얼거리던 어허. 것들을 어허.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첫 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의 뿌듯함과 희열이 어땠을까. 어허.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일기를 쓴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 이게 노래로만 계속 불려지면 네네. 잊혀질 수 있는데 네네. 대대손손 네네. 후손들에게 네네.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를 네네.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뭐 엑소, 네. BTS, 뭐 많은 아이돌들. 네. 예. 그리고 윤태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꿈 가운데 꿈가 이런 게 있어요. 예, 미녀가. 이게 네. 뭐예요? 있어요, 미녀예요? 있어요. 꿈 가운데.
꿈꿔. 뭐 뭔 뜻일까? 두 번째. 네,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발룬테리 에이전시 네트워크 오브 코리아, 줄여서 반크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글 학습 자료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반크는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 국내 거주 외국인 214만 명, 해외 한국어 학습자 7,700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컴퓨터와 노트북 키보드에 한글 자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받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한글 자판 키보드 스티커를 2,000장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 한글 그 자판 키보드 그 스티커, 야 이거 좋은데요? 이거 와. 저 외국인들이 이 한글이 얼마나 쉽게 쳐지는지를 느끼면 진짜 더 한국어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빠지죠. 그럼요. 이거 영어보다 더 쉬워요. 이렇게 쉬운 게 있나? 너무 좋다. 그렇게 돼가지고 윤태 말대로 새로운 버전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럼요. 예, 진짜 예. 한글의 위대함을 더욱더 알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아하. 자판 스티커뿐만 아니라 한국 네네. 문화가 담긴 스티커도 또 함께 묶어서 무료로 네네.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윤발이 형, 뭐 장만옥, 뭐 주윤발 이런 형들 한참 그 영화 떴을 때 그 중국말 배우고 뭐 그랬었는데 중국말 뭐 아는 거 있어요? 뭐 와이니 이런 거 말고 이얼산스 하울라 하울라 이런 거 말고 없어요. 워워워워워 쌈싸이니 광고요.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 한글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뜨상 인별그램 sbs.hot 또는 뜨상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단어에 얽힌 사연 또한 많이 남겨주세요. 아, 또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네. 네. 내일 화요일 저녁 네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 올라가니까요. 꼭꼭 다시 보기. 아하... 좋습니다. 자, 저희는 뭐 다음 주에 또 만나야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예, 3부에서 좋은 날에와 함께하는 조지자 쇼 함께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 윤태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2주분을 또 해주셔서.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건데.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